이제 조금 있으면 스티바A 크림도 처방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종을 예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처방도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스티바A 크림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여드름 연고입니다. 여드름 연고이지만 미세주름 개선이나 노화 개선 이런 부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과 안 가고 사용하는 연고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단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트레티노인은 1세대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3세대 레티노이드도 있고 4세대 레티노이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아다팔렌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디페린 겔도 있습니다. 3세대 레티노이드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4세대도 있는데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아크리프 연고가 있습니다. 이제는 3세대도 있고 4세대도 있기 때문에 굳이 트레티노인 1세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티노이드 1세대 트레티노인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서히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티노이드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피부과 가셔서 3세대 레티노이드 아다팔렌이나 4세대 레티노이드 트리파로텐 처방받아서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효능은 거의 비슷한데 자외선 문제를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성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